할렐루야. 11월 23일 목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장절을 지키는 수장이 되어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수장이란 대장, 우두머리입니다. 대장이 되려면 어떤 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대장. 구약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신약대에는 사도를 뜻합니다. 사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신약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고 섬겨야 하지만이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고 선지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신약대는 달라집니다. 신약대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도래했습니다. 어떤 때? 바로 역사의 때. 새로운 섭리라 할까요?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구약 때에는 청소년기라면 유년기부터 시작해서 청소년을 보냈다면 신약은 이제 청년의 때입니다. 청년의 때. 달라진 거죠. 똑같은 인생이지만 똑같은 인생살이, 똑같은 이스라엘 땅,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새롭게 여겨질 뿐이지, 예수님 또한 율법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이 중심했던 교과서, 율법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예수님 또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똑같은 율법을 바라보는데 왜 다를까? 왜 다를까? 그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부분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분적인 말씀이 아니라 전체, 완전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방 땅 넘어서 저 보이지 않는 땅끝까지 적용이 되고 포함이 되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고로 인류라면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말을 잘하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로 인생의 문이 열어지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앞에 장애물이 생기고 커다란 장벽들이 생깁니다. 그걸 누가 만드냐면 본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없애고
큰 장벽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뛰어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자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타인에서 비롯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자신에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이 하는 말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이 있듯이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풀어진다. 나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웃기만 웃어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분이 풀어집니다. 인상만 써도 어떻습니까? 벌써 장애물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상대가 인상을 쓰면 나는 웃어버리고 상대가 화를 내면 나는 너그럽게 넘어가고 인상 쓰고 화내고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근본이 바뀌면 아니 됩니다. 근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근본이 있습니다. 수상제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다지 뭐가 그렇게 기뻤겠습니까? 기쁨은 잠시 다 잊어버리고 늘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먹고 살만한데도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월절을 기억하라. 예, 기억합니다. 그러면 첫 열매를 하늘 앞에 정성으로 드려야지. 맥추절을 지켜라.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구나. 부족하지만 그래 수상제를 지켜라. 처음과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라는 뜻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보다 더 나은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잘 되면 내가 좀 더 먹고 잘 살게 되면 내 몸이 건강해지면 내가 더 예뻐지고 내가 더 성공하고 전제사례에서 벗어나고 달새방에서 벗어나면 내가 좋은 남자를 만나면 좋은 여자를 만나면 나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께 수상제를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 그때뿐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 순간 기뻐서 하나님 감사해 영광을 돌립니다.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듣고 미래를 내다보는 겁니다. 타임머신 여러분 타고 싶지 않습니까? 타임머신. 타임머신이 있으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미래로 돌아가 한번 미래를 한번 쳐다보고 싶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인생을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 바꿔지지 또 바꿔지겠습니까? 안 바꿔집니다. 그때뿐이니 나 그 남자 안 만나야 되는데 그 남자 안 만나면 또 다른 남자를 잘못된 남자를 만나 잘못된 여자를 만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사고가 바뀌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고로 사도들은 주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인생 문제 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지구촌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 개인의 인생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왜? 말씀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안 풀어집니다. 마음이 안 풀어집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 마음을 어떻게 풀어줄 수 있습니까? 진리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때뿐입니다. 영화를 봐도 그때뿐이고 책을 봐도 그때뿐이고 성경을 봐도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때뿐이 아니라 묘하네. 묘한 느낌이 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도라 불림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학벌이 뛰어나다고 해서 명예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잘생겼다고 해서 예쁘다고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뛰어나야 합니다. 믿음이 뛰어난 자들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술객들, 박사, 박수들 그리고 율법사들, 제사장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다 높았습니다. 하늘이 보시기에 주의가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왜? 올바른 말씀으로, 아주 귀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최고의 의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그럼 얼마나 뛰어납니까? 왜? 안 아픈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몸은 항상 아픕니다. 다만 병이 들지 않아야죠. 어떤 병? 죽을 병. 하나님이 정해주신 수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 기간이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변개시키지 않는, 변개시키지 못하는 병. 병이 이것을 변개시키는 병이 들어선 아니 됩니다. 병이 들면 이것을 변개시켜 버립니다. 인생을 변개시켜 버립니다. 고로 사람들은 병을 제일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병에 들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멈춥니다. 죽을 병에 들었다 그러면 다 스톱, 올 스톱, 일단 살고 봐야 합니다.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그러면 죽어. 너 그러면 인생이 죽는 거야. 그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해서 수많은 장애물을 빗겨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물질이 힘들다 할지라도 수장절을 절대 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출발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살게 하소서. 어제 문제가 생겼다면 오늘은 문제 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야 내일 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오늘입니다. 항상 현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수상절 주간을 온전히 하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며 삶을 설계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